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상 일로 바쁜 와중에 있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것 세우셨는데 이곳에 모인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받아 이 땅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전부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렇게 앉으셨어요. 그런 사모님,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긴장하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일단 오늘 보면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파수꾼은 그 위험한 일을 보고 알리면, 그 알리는 것을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파수꾼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인터넷 방송국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보면 여기가 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라서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도 아닌데 특별히 나오신 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라는,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예전에 여기 한두 번 온 것 같은데 그때 뵌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 말하자면 에스겔 그 당시에 파수꾼을 세우면, 파수꾼은 뭘 하냐면 가장 적군이 오는 곳이 잘 보이는 곳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지키는 사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군이 오면 백성들에게 알려서 위험하지 않도록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왕께 알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렇다면 파수꾼이 만약에 그곳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본리를 보고 있으면 그런 직무를 태만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적군이 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특별히 야생염소, 튼튼한 야생염소의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드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뿔은 그 동물이 죽어야만 남는 것이 뿔입니다. 살아있는 뿔을 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는 다 죽고 그 나팔은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적군이 오는 걸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뭐 드라큘라처럼 나는 사탄이야 그러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사탄은 교묘하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는데도 내 하나님 저 하나님 하면서 같이 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잘한다 그래 열심히 싸워. 계속 사탄은 싸움을 부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나가는 거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이기도 한데, 교회 장로를 세울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안 그런 교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의 목사님 목소리를 내야지 어떤 일이 결정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린 말은 아니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 파수꾼과 하나님의 파수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파수꾼은 여기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신이 임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시대의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 가난하다 하면 여기 밥 못 먹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 더 깊이 말하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자,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로 릴렉스하게 하기 위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렉서스를 타고 다니면 부자고, 그 제일 후진 차 이름이 뭐지요? 엑셀을 타고 다니면 가난하고, 그런가요? 네. 한 5개짜리 방에 살면 부자고, 싱글 스튜디오에 살면 가난하고 어때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세요? 영성적으로? 영성적으로? 사람은 가난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부자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 단장님의 말씀이 맞으세요, 그죠? 결국은 맞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 나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부자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콜게이트가 당신은 돈을 얼마만큼 벌겠나? 나는 지금도 더 벌고 싶다.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은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스튜디오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전 가진 걸 다 가졌어요. 가진 걸. 저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인 줄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단장님의 말씀이 정말 맞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부자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아 정말 그들 생명을 가졌으니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정말 나는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렇죠. 여기는 다 그런 분들만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그래서요. 자,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상처를 치유를 받아본 자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저희는 저기 도로가의 집이 이제 15주년이 1월 19일 날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1월 19일이면 16주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뉴욕에도 도로가의 집이 생기고 필라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경종 목사님 소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억치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상담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 상담자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리스도 인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공부하고 이제 이번 학기에는 상처받은 기억 치유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고
이 땅에 치유하는 상처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자 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중에 누구나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만져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고 나서는 우리 주위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이 지역에서는 어진 왕들, 악한 왕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어진 왕들은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갇혀있는 자들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라고 해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9절 10절에 보면 회복시키시는 왕의 태도가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49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허감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어떤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적인 적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에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재물 권한에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갇힌 자를 풀어주는 사람. 여기 보면 허감에 빛을 전하는 사람이야. 허감에 길에서 먹는다는 것은 무슨 먹는 것으로 그냥 궁하지 않게 해주시는, 입게 해주시는, 그리고 목마름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회복의 왕이 존경받는 왕이고 정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주의 신이 임하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 어려운 통치자는 성실한 예배와 죄수의 해방으로 질병의 치료와 궁핍한 자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백성을 회복시키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세상의 왕도 그렇게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사명받은 자로서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파수꾼의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힘든 사람들을 고쳐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 시대는 힘센 사람에게는 너무나 편이 많아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고. 제가 한때는 그래도 친구들이 다 부자였었어요. 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제 사역, 그때 또 돈도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가에 집을 열면 그래 적어도 못해도 몇천 불씩은 도네이션을 할 거라는 참 야무진 꿈을 꾸고 도로가에 집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야 그거 하는데 좀 이렇게 뭐 뒷받침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스턴에 빌딩을 사는데 돈 2만 불이 모자란데 나한테 2만 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방송국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랑 늘 얘기할 때 그래 우리 목사님 굉장히 고지식하세요. 이렇게 세상 좀 타협하고 이런 거 잘 못하세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거 잘 못하시는 게 복이에요. 그런 거 잘해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파수꾼이 정말 적군이 오는 것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 보고 다니다가 자기 백성들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인터넷 방송국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저 인터넷 방송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인터넷 방송국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상처받은 자를 고치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드렸습니다. 그죠? 이걸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복음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된 이 소식을 세상에 나아가서 전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뉴저지 필라델피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소리 다 듣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역을 잘되게 해볼까 교회를 잘되게 해볼까 한다고 하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에서 실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께만 포커스 맞추는 파수꾼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자가 죽어야 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양이 제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이 뿔이 나팔로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는 완전히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세상에 부는 그런 나팔로 이용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배고픈 자에게 가서 배불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자매님들 또 어려운 우리 가정들에는 가서 장도 봐주고 우울증 환자들은 병원도 같이 가주고 이삿짐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저한테 주로 얘기를 하러 와요. 그래 얘기를 하면 어느 공동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동의를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요. 더러 만납니다. 별나다. 너만 잘났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왜 내 돈 쓰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랬는데요. 나팔 소리가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나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사역자들, 뭐 인터넷 방송과 하시는 목사님 당연하지만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는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좋은 소리 들으면 감사하지요. 나쁜 소리 들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옳다 하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역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짜 나팔이 되어야 돼. 진짜 가짜를 부는 거 말고 지금까지 얘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짜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뭐 설교 기도라 그렇게 기도를 안 했지만 기도할 때마다 애초에 사랑할 줄도 몰랐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하신 주님. 우리 애초에 사랑이 뭔지, 뭐 용서가 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속에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죽으면서 뼈를 남겨서 나팔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지시만을 선포하는 나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또 여러분 인터넷 복음 방송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 또 내 마음이 지금 상한 채로 왔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이웃에 상한 자가 있거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어디엔가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생각에서 노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이웃에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이 땅의 필요를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인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셔서 주여 정녀 주님의 사랑이시고 주여 선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소신 하나님 아버지, 하신 사랑할 때마다 내 압력하여 산성의 영을 주님께 돌립니다. 애초에 사랑을 전혀 알지도 못한 저희들에게 주님 입자가 주의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저는 사랑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신태는 화성국의 주님의 기도의 모임의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하게 하신 인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 주셨으니 생명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제를 치유하셨으니 힘을 치유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신 주님의 사여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묻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과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애초에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던 저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 보이시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밤에 인터넷 방송국을 위하여 기도 모임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사오니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인터넷 방송국 되게 하시고, 그 사명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했던 저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하게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 방송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상처, 아픈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 상한 자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치유하는 저희들 방송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시고 정죄함 없게 하시고 오늘까지 자유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이 땅에 갇혀져 있는 자들을 풀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방송을 듣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팔이 자기 육체는 죽고 나팔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자는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 감당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촉춤을 맞추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